크고 과크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11월 13일 KBO는 2023 FA 시장에 나오게 될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들의 명단과 등급을 공시하게 됩니다. 이후 FA 선수들의 신청을 통해 16일 FA 시장에 나오게 될 선수들의 최종 명단이 공시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17일 FA 시장은 개장됩니다. 이번 2023 FA 시장은 대역급 포수가 3명이나 나오면서 시장은 포수에만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여러 포지션에 알짜배기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어 오늘은 그중 가장 핫한 것으로 보이는 거포 유격수 노진혁 선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노진혁 선수는 2017년 9월 말 상무 야구단에서 군복무를 마친 뒤 원소속팀 NC 다이노스에 복귀해 롯데와의 준 플레이오프에서 4타수 4안타, 2홈런 3타점 4득점을 기록하면서 다음에 주전으로 발돋움합니다. 그리고 2020 시즌에는 20홈런 82타점, OPS 0.836을 기록하며 리그에 몇 안 되는 거포 유격수로 팀을 창단 첫 통합 우승으로 이끕니다. 거포 유격수 노진혁 선수는 2023 FA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우선 노진혁 선수의 최근 4시즌 동안의 WAR 합을 기준으로 FA 금액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노진혁 선수는 최근 4시즌 동안 WAR 11.92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연평균으로 나누면 WAR 2.98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최근 FA 시장에서 기준점으로 잡는 WAR 1당 5억 원에 대입하면 연평균 15억이 나오고 4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60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4년 60억 원? 시장은 거포 유격수 노진혁 선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노진혁 선수를 필요로 하는 팀은 3팀 정도로 보입니다. 롯데자이언츠, KT위즈, 키움히어로즈. 롯데자이언츠는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부터 유격수 포지션에 대한 갈증이 심했던 팀으로 2020 시즌 외국인 타자 유격수 딕슨 마차도를 영입하며 2년간 유격수 갈증을 해소했었지만 마차도가 떠난 이후 유격수 포지션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한 방에 해소해줄 수 있는 선수 노진혁. KT위즈는 주전 유격수 심우준 선수가 상무 야구단에 입대를 할 것으로 보여 이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유격수 자원을 FA 시장에서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키움히어로즈는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떠난 뒤 마땅한 유격수 자원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작년 2021 시즌에는 김혜성 선수가 유격수로 출전하며 타격에서는 좋은 활약을 펼쳐주었지만 수비에서 실책을 29개나 기록하며 다음 시즌 2루수로 전향합니다. 그리고 올 시즌 키움의 유격수 자리는 2년차 신인 김희집 선수가 기회를 받지만 여전히 유격수 자리에 대한 갈증은 채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FA 투자에 인색한 키움 히어로즈이기에 끝까지 영입 없이 계속해서 육성에 집중하겠죠? 내년 2023 시즌 한국 나이 35살에 접어드는 거포 유격수 노진혁 선수는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여러분은 거포 유격수 노진혁 선수의 FA 예상 금액과 행선지를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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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시다.